자, 오늘은 신의탑 새로운 세계, 이번에 나온 신캐, 구스트왕 뽑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와 이벤트도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자, 먼저 구스트왕부터 알아보면, 데이터 구스트왕, 등급은 숯불, 자속성의 서포터, 이전에 무빙이 예측한 대로 나왔네요. 필살부터 살펴보면, 모든 아군의 체력을 공격력 퍼센트만큼 회복시키고, 모든 디버프를 제거, 이후 10초간 대상 아군의 체력을 매초 공격력 퍼센트만큼 회복. 액티브 첫 번째, 자신의 능력치 퍼센트에 해당하는 비행형 패트롤을 소환. 패트롤은 소환 시 과부하 상태로 전장을 휘저으며 관통한 적군에게 공격력 퍼센트 데미지를 입히고, 패트롤은 과부하 상태 동안 무적. 이후 패트롤은 상태 이상 면역 상태로 스스로 움직이며 적군에게 공격력 퍼센트 데미지를 입히고, 자신이 사망 시 패트롤도 사망. 두 번째 액티브는 최대 체력인 아군을 제외한 랜덤 대상에게 튕기는 신수구체를 던지고, 신수구체가 적중할 때마다 두 개로 분열하며 최대 세 번까지 튕기는데, 대상이 아군일 경우 공격력 퍼센트만큼 체력을 회복시키고 10초간 급속 증가. 대상이 적군일 경우 퍼센트 데미지를 입히고 10초간 급속 감소. 패시브, 자신이 전장에 있는 동안 소환수를 포함한 모든 아군의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고, 체력 회복 효과를 받은 아군의 공격력이 5초간 퍼센트 증가. 전투 중 최초로 자신이 소환한 패트롤 3기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하늘에서 자폭 패트롤들이 낙하하여 공격력 퍼센트 데미지를 입히고 2초간 기절. 기용 장비도 살펴보며, 레벨업하면 마법 저항률이 상승하고, 1레벨 때 패트롤의 급속 증가, 2레벨 때 패트롤의 공격력 증가, 3레벨 때 튕기는 횟수 1회 증가, 4레벨 때 소환될 때 2기가 소환. 구스트왕의 전용 장비는 기본적으로 패트롤을 강화해서 버프해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활용하려면 30레벨 혹은 35레벨로 4레벨을 일단 찍어야 될것 같고, 스킬과 전용 장비에 본인 생존, 유지력을 올려주는 능력이 없는 게좀 위험해 보이고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자속성의 힐러면서 공증 버퍼고, 아군 급속 감소 혹은 상대 급속 저하, 패트롤 서브 어그로 정도. 나오기 전에 숯불, 자속성 서포터라고 해서 에반급 정도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저돌파에서는 가성비 있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힐러거든요? 자, 그럼 구스트왕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자덱이라든지 혹은 다른 속성의 힐러면서 서포터로 활용할 수 있고, 보스전에서 급속 감소 유틸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고, 구스트왕 추천 돌파와 세팅은 구속화금은 웬만하면 한 개만 뽑으시고, 중과금은 뭐 9돌파 이상 할수 있겠고, 기동장비는 4레벨, 시동무기는 룬다 4세트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혹은 L세트도 낄수 있겠죠. 그럼 지금 뽑아야 될까요? 뽑기 이벤트 기한은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고,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현재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뽑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중과금 고돌파 이상 가능하신 분, 세 번째는 숯불 핵심 캐릭터들 전부 풀돌파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무속화금 유저고, 뽑기 재화가 없고 다른 캐릭 존버 중이고, 숯불 돌파 아직 좀 많이 부족한 분들, 아직 스왈 위주로 황덱, 적덱, 자덱 키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두개 이상 뽑는 거는 비추천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본캐를 일단 뽑긴 뽑았거든요. 두개 뽑아서 1돌 하긴 했는데, 와, 이거 있고 없고 차이를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고돌파를 해야 좀 많이 체감이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업데이트와 이벤트도 정리해드리면, 이번에 천문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리품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코인, 신수, 링크 경험치의 획득량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성장이 들어가셔서 천문시계 그리고 재화 획득 강화 하시면 되는데, 이세개 중에 원하는 걸 강화하시면 되는데, 강화 재료는 레벨이 증가할수록 상승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신수 경험치만 현재 18레벨까지 올렸거든요. 각 재화마다 만렙은 20레벨이고, 우선순위는 신수 경험치가 1순위가 될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는 구스트왕의 비밀 서재. 이전에 했던 이벤트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만 봐도 느낌 오시죠? 행동력 써서 재료 획득하고, 뭐 대화 교환하고, 전체 이벤트 클리어해서 소환권 획득하고, 럭키 드로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티켓 혹은 부유속으로 뽑기를 해서 랜덤으로 재화를 획득하는. 럭키 드로우 티켓은 최대 400개까지 일단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25일부터 홀리데이 푸시 이벤트에서 1월 2일까지 하거든요. 매일 저녁 6시에 받을 수 있고, 유석이랑 일반 소환 티켓까지. 또뭐 매번 바뀌는 출석 이벤트죠. 이벤트로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2주 동안 하는 거고, 뭐 1일차에 부유석, 뭐 티켓 10개 주는 거, 그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스트왕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라서, 네, 좀 그렇긴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으로 무빙TV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전용이고, 내용들 참고하시는데, 구독 공개 꼭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정 기준 역시 참고해 주시고 발표는 1월 1일 2024년 새해 첫날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